제가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 이게 전달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전달해 주세요. 이 형님을 위한 CD와 제 이제 한 마디 그 예. 안쪽에 있고 이제 형님을 위한 CD 그리고 안쪽에 이제 한 마디 이렇게 있고. 그 버추얼 파이터 제프리 아니에요? 아 진짜 근데 진짜 외국인 같아. 저예요. 저 내국인이 내국인. 외국인은 아니고 내국인. 아 내국인. 한글도 잘 쓰네. 네, 명필. 한글도 잘 쓰네. 막 이렇게 악필일 것 같은 이미지지만. 그림도 이렇게. 나도 그려주셨어. 네, 제가 이제 오늘 특별히. 아, 야, 근데 이거 너무하다. 그냥 입고 없구잖아 머리가. 일단 이렇게. 입고 없구래. 이게 정규? 네. 예, 제 정규 앨범이에요. 아,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Fresh of the Boat라고 저번 달 그치. 3월 11일에. 3월 11일. 네. FAP. FAP.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돼. FAP. FOB인데. 시간이 돼서 또 말씀드리면 저기 이제 대박 인생 리믹스도 나왔는데 거기 아주 엄청 많은 초호화 피처링 진이에요. 아니 근데 얘는 앉자마자 자기 홍보를 지금 그게 마음이 급해서 그래. 아 이거 이거 입고 계신 거 이거 예. 아니 또 이게 똑같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싶진 않았는데 뒤에 돌아보세요. 예. 뒤에가 뒤는 또 이렇게 MVP거든요. 노래 제목으로 또 유비 나 똑같은 거 똑같은 거. 혹시라도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거 이제 인스타그램 더미스1988에 그 제가 프로필 링크에다가 걸어놨어요. 쓰기 장사꾼이란데 이거. 무슨 장사꾼이야? 야 이 상업 래퍼야. 야 진짜. 아니 우자하자 지금 5분 동안. 형님들 그러니까 편하게 해주세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제거 같아요. 야, 형님 거, 야, 너는 진짜 잘 어울린다. 형님도 잘 어울린다. 그럼요. 형님도 괜찮아요. 이렇게 4종 세트 이제 제 네, 앨범을 이렇게. 앨범 내면서 이제 같이 이제 멀첸다이즈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내주신 뭐 이유가 있어요? 아 여기도 불러주시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여기 불러주면 저희 당연히 오죠. 이 정말 대단한 그 방송 아닙니까? 아, 그래요. 궁금한 그럼요. 나라의 너무밀스 아직도 나와요? 아 그럼요. 네,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형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네. 초 대형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아 이게 좀 쉽사리 말 꺼내기도 어렵네 이게. 왜요? 너무 대형이라서 좀 어렵게 말 한번 꺼내 보자면 이제. 그냥 바로 이 초대형이에요. 예, 어떻게? 저희가 AOMG의 가상 입사 컨텐츠를 하나 해서 그래서 AOMG 이제 박재범과 예. 그 그레이 예. 형이랑 이렇게 네네. 모여서 노래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아, 남의 회사에 가서. 예, 그래서 뭐 일일 가서 그날 이제 사실 촬영 시간만 계약이 돼 있는 거라 네. 한 4시간 동안 뭐 이렇게 좀 얘기하다가 네. 우리 곡 달라. 그래서 오케이 그럼 곡 달라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곡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콜라보가 재밌을 것 같아서 저희 이미지랑 코로나 때문에 다르잖아요. 아니고 자꾸 저기 코로나 아무 상관 없어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공연 없어도 저희는 뭐 다 충분합니다. 재밌게 네. 잘 살고 있어요. 어렵게 모셨는데 제가 강력하게 그걸 또 했습니다. 준비했어요. 근데 워낙 유명한 분들이시긴 하지만 모르는 아닙니다. 분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래 맞아 우리 앉자마자 그래. 신나가지고 우리끼리 잡고 아니 너가 그렇게 옷 판다고 그러니까, 계속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형부터 사고 내가 이따 사과 말씀 한번 해. 안녕하십니까 저는 VMC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고 랩도 하고 방송도 하고 있는 넉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넉살 형. 네. 일단 여러분 여기 막아 미친놈 아니야? 내가 이제 그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좀 아까 여러분들한테 너무 두서없이 그냥 떠들어댄 걸 사죄의 말씀 좀 드릴게요. 죄송하고요. 제가 제대로 사과해요. 네. 오자마자 막 티 그냥 입히고. 내가 너무 마음이 급해. 원래 저 급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던 밀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래퍼고요. VMC 소속입니다. 그리고 3월 11일 저번 달에 이제 제 Fresh of the Boat라는 정규 2집 냈고요. 대박 인생 리믹스를 이틀 전에 냈어요. 초호화 피처링이 뭐 퀸 와사비, 참 슈퍼비, 뭐 여러분들 뭐 먼치맨 다 있는 뭐 다그 있죠. 앨범을 내가지고 그거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 편하게 즐겨주시고 랩네임이 퀸 와사비예요? 네. 와사비야. 또 오늘 또 하나 퀸 와사비. 아니 무슨 게임 캐릭터 같아요. 아, 막 트월킹 하시는 분 있어. 딱 이게 또 예. 장난 그 엠넷에서 저기 경연 프로는 아니지만 그 무대 하는 프로 나오셨잖아. 그걸로 그렇지 그 굿걸 굿걸
내가 모르는 세계에서는 이렇게 막 활발하게 뭔가 문화 활동이 있구나. 아. 아니 여기 올라온 글 중에 지금 갑자기 덤밀스 소개하다가 키난 선배님이 투어킹 한다고 했잖아요. 네. 덤밀스가 투어킹을 한다고요? 아, 아. 이게 그렇게 점이 좋다. 붙네. 할 수 있잖아. 있지, 뭐 이제 뭐 좀 질펀해가지고 그게 문제긴 한데. 할 수 있어. 같이 하면 되겠다. 아, 형님도 또 이렇게 엉덩이 지방이 많아서 제가. 아. 침덩이라는 얘기가 있어. 침덩이. 심하다시야. 역하다 진짜. 제가 간략하게 그 프로필 예 바꿨습니다. 어디서 바꿨냐? 나무위키에서 그냥 긁어왔어요. 거의 아이고 똑같아요. 좋죠. 내용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은 나무위키 키시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정확해. 자, 주호민 작가님 한번 이게 넉살님 거 한번 쭉 읽어주시죠. 자, 랩네임 넉살. 넉살. 본명 이준영. 예. 이거 진짜 한 1000번 정도 들으셨겠지만. 그렇죠. 넉살 뜻이 뭐죠? 그쵸. 근데 네 살 뭐, 아니야 네 살? 어? 아 그 넉살 좋다의 넉살이고. 이게 말 사실 넉살에 이 넉살의 어원이 또 있습니다 사실. 네. 이게 강화도 연날리기에서 연날리기 대회를 했었는데 네. 연 좀 날리는 아니 연말 원래 계속 이래요. 어.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네. 그 연에 이게 대회가 네 개여서 이렇게 넉살 좋다의 그게 뭐 나왔대요 어원을. 아 그래서 그 연에 이렇게 살을 네 개를 붙여서 그래서 넉살을 좋다의 그런 게 있는데. 아, 못 들었잖아. 아, 죄송해요. 왜? 여기 신경 쓰다.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아니 필요 없어. 천천히 한번 설명해 줘요. 나 죄송해요. 연애 대나무 살이 대나무 살. 있잖아. 연애요. 네. 그거 네 개로 만드는 연이 있대. 그 얇게 얇은 네, 그게 강화 강화인지 아무튼 어디에서 누가 대회 나오셨는데 네. 다 한 세 개 두 개 쓰는데 그분만 네 개를 쓴 거야. 아. 근데 그 연이 1등을 한 거지. 아.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거 강화도 형 넉살 좋다. 그래서 넉살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데 이게 나중에 네. 이제 막 말이 쓰다 보니까 너스레가 좋다 이런 거랑 이렇게 좀 그렇죠. 합쳐진 단어로 이렇게 나왔는데 어원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사인에는 사인에는 4에이지라고 써요. 그래서 4살 이렇게 해서 아, 맞네. 네. 이거 맞네. 4에이지. 그래서 그 넉살이 4개도 맞고 다 뜻은 맞는데 어쨌든 지은 이유는 다듀 형들 어렸을 때 이게 듣고 자라다가 네. 한글 이름을 짓고 싶어가지고 개코최자처럼 예. 근데 이게 웃기잖아요. 개코최자는 사실 랩네임으로 쓰기에는 쉽지 않은 그렇죠. 이름들이잖아요. 특이하고 그렇죠. 근데 저도 이게 좀 한국어적인 아니면 재밌는 이름을 지어서 네. 나중에 내가 막 음악하고 멋있어지면 사람들이 넉살 좋다의 넉살이 아니라 넉살 하면 딱 저만 떠오르게끔 개코하면 개코만 떠오르게끔 최자 하면 최자가 딱 최장이 떠오르게끔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어렸을 때 그렇게 됐어 근데 그렇지 눈이 저렇게 됐어 넉살 하면은 이제 제가 최상단에 뜨죠. 그게 이제 좋죠 기분이. 인천 주안에서 태어났고 9살 때 전학을 왔습니다. 그 국민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한 3학년 때부터 초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예. 아 여기 신체 그것도 썼어요? 아 네. 167에 60kg. 왜 계속 1cm씩 줄지? 시작은 70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아 지금 한 그 정도 돼요. 원래 167.7이라고 돼 있었는데 제가 네, 그냥 버렸어요. 아 버리지 말걸 그랬나? 이상하다. 아니 뭐 그게 그거죠. 내가 이번에 신검 했을 때 169 나왔거든. 어? 아 그 재보지 마. 서로 이렇게 재보거나 그런 거 하지 마. 그건 실례야. 재보거나. 하지 마. 가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형님 69는 진짜 아예 거짓말이야. 아니야. 진짜 너 병원에서 했는데 어떻게. 하지 마.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나는 그 뼈에 바로 다가지고 진짜야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러네. 지켜줄 수가 없네. 아 형님은 뼈를 재는 거야. 확실하게 그냥. 지켜줄 수가 없네 이게 진짜. 아 이거 그렇네. 하필이면 이게 다이렉트로에서. 그렇죠. 제가 한 67에 60kg 정도 됩니다 요새. 아 근데 살이 안 찌셨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20대 때는 55kg였습니다. 아 저도 이게 찐 게 이 정도죠? 예. 허약 체질이에요? 아 완전 허약인데 근데 이게 군대를 뭐야? 너무 힘든 데 갔어요. 어디 갔죠? 수색대대를 나왔어요. 어? 근데 그 7사단 수색대대를 나왔는데 칠성부대. 칠성부대. 근데 단결할 수 있습니다. 오 맞아. 전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강원도네 강원도. 이렇게 뭔가를 그래서 뭔가 체력적인 거나 이런 거 맨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또 뭔가 시키면 또 그렇게 또 그때는 하더라고요. 근데 정신력이 좋나 보다. 목사님이 되게 유명한 거 있어. 군대 미담이. 아 미담이 굉장히 후임들이 역사적 막 군대에서 막 짱이었다.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 챙겨주고 그랬다. 아, 그랬어요? 그런 미담이 되게 많더라고. 그런 거 많더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랬죠. 어떻게 된 거예요는 너무한 거 아니야. 군대 있을 때 내무 부조리가 있었는데. 아 근데 내무 부조리까지는 뭐 사실은 나는 안 한다.
크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애초에 없었어. 막 폭력 같은 것도 이미 근절이 돼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이유 없이 막 갈구는 애들 있잖아요. 선임이라고 후임 막 너무 이유 없이 성격 안 좋은 애들 있긴 있어. 막 인간 피라미드에서 위에 올라가고 그런 애들 있어. 아, 그거 때려 죽여야 돼 그런 놈들. 인간 피라미드. 뭐 같이 해야 되는데 계속 짬 때리고 안 하고 지 혼자. 저는 이제 그런 타입은 아니었죠. 그래서 다 이제 솔선수범하고 야 뭐 추우면 자크 올려 뭐 이런 거 다 하고. 아 근데 이제 원래 올리면 안 됐구나. 그렇죠 그렇죠. 한 상병까지인가? 야 뭐 이렇게 뭐 저기 밤에 나가면 강원도 추우니까 야 추우면 손 넣고 있어 이런 거 다. 지금부터 주문에 손 넣는다 실시. 아주 괜찮습니다. 손 넣는다 실시. 아 따뜻하구나. 아, 조인트 조인트 두 번 탁 까면서 너 추워. 너 지금 얼어 죽어 인마 이러면서. 아. 와 어떤 게 부전이지? 그때는 따뜻하게 해줬죠 친구들. 부전이로 잘해주네. 신발 벗어 그리고. 가혹하게 잘해줘. 혈액형은 A형 그리고 예. 2009년에 퓨처 해붐 정규 앨범으로 EP입니다 EP. EP. 그 한 해에 두 장의 앨범을 냈어요. 23살 초에 전역하자마자인가요? 아닙니다. 군대 가기 전인데 제가 원래 22살 때 동반 입대를 했었어야 됐어요 친구랑. 네. 근데 제가 그때 한 달에 술을 이틀 빼고 그냥 매일 먹었던 때예요 그때. 나 군대 간다 하면서. 그걸로 군대 간다. 근데 그 전에도 기분 내겠다고 맨날 먹었죠. 아. 근데 제가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네. 어느 날 길거리에서 제가 취해서 기절을 했어요. 아이고. 이제 얼굴이 이제 작살이 난 거죠. 이가 부러지고 여기가 터지고 머리도 여기 좀 터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전치가 한 6주 정도가 나왔어요. 아, 뭐 어떻게 다쳤길래 뭐. 그러니까 너무 근데 제 친구는 아직도 이제 의심하고 있어. 너는 맞은 걸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 네, 근데, 술에 너무 이렇게 돼서. 23살 때 이제 친구만 입대를 해버리고. 아. 네, 그래서 그 친구 아직도 저를 그 얘기를 하면서 너는 진짜 미친 놈이다. 나쁜 놈이다. 못 갔구나. 미친 놈이다. 네, 그때 23살 그 1년 동안 앨범 두 장을 내고 군대를 갔어요. 오히려 잘 된 걸 수도 있네. 약간. 아 그렇죠. 좀 더운 된 왜냐면 그때 군대를 안 그냥 가버렸으면 제가 음악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시발점이 된 거죠. 그렇지 그렇지 해놓고 갔어. 뭐 랩 근데 제대로 녹음해본 거는 이 피처해본으로 이제 같이 팀을 했던 애니마토 형이라고 있는데 그 형은 지금 이제 원래 디자이너고 지금 결혼해서 굉장히 잘 살고 있고 네. 근데 이 형이 저의 음악적 스승이에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친구가 대학을 가고 그 친구가 이제 대학교 동아리 선배가 애니마토 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 형이 이제 제대로 힙합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저는 음악적 스승이었고 네. 제가 이제 그냥 군대나 가야지 했을 때 네. 다쳐가지고 군대가 1년 밀렸을 때 그때 앨범을 내자 얘기도 해주고 훈련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휴가 나올 때마다 네. 제 믹스테이프 작업하는 거 녹음 다 해주고 네, 그랬던 은인이죠. 은인. 쇼미더머니 식스 준우승. 준우승. 저도 사실 그때 알았어. 그러니까 막 쇼미더머니 보면 이제 초반에 막 이제 심사할 때 막 누구도 왔다 누구도 왔다면서 막 웅성웅성 되는 게 나오는데 녹살 막 이러면서 뭐 녹살이었네. 이 녹살이 막 이러는데 녹살이 뭔데? 내가 이거 봤는데 그때 이미 유명한 사람. 이미 그 작두라는 노래.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원래. 약간 좀 그렇죠. 이미 좀 잘하는 걸 유명한 사람인 거야. 그래가지고 상욕심 나서 나온 거야? 그 유명했는데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 돈은 버는데 더 벌고 싶어서 더 벌고 끝이 없구나. 그리고 약간 그 쇼미더머니가 저는 지금 뭐 나인까지 했죠. 나인 그 네. 정도로 안 봤어요. 이제 정말 이 밥솥에 거의 구멍이 보인다. 아, 끝났다. 이거 마지막 누룽지 이거 누가 먹을 거냐. 내가 긁어야겠다. 누가 물 말아서 이거 끓일 거냐. 이거였는데 이미 식스 때 약간 막바지로 봤어요. 저는 이제 금방 끝날 줄 알았죠.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더 늙기 전에 한번 갔다 와야겠다. 그리고 뭐 나가서 내 경연도 보여주고 원래 하던 것도 좀 하고 사람들한테 좀 더 알리고 그럼 뭐 회사 차원에서도 좋고 저도 좋으니까 한번 갔죠.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아 마지막이니까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 개념으로 들어간 거죠. 그것도 그렇죠. 아니 무슨 무림 대회인데 구척이가 등장한 거야. 구척이 맞아 그거야 진짜. 그러니까 넌 모르지. 구척이는 깜짝 놀란 거 사람들이. 구척 귀신 뭐 이런 거. 진짜 모르는 거야. 그 정도로 강해. 진짜 모르는 거야. 그 정도로 엄청 센 거냐. 엄청 크고. 아무튼 센 사람이야. 그러니까 센 사람이 나온 거야.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준우승을 했는데 우승 누가였어요? 그때 행주 형이. 그거 행 그 리듬 파워. 그때 진짜 멋있었어. 많이 멋있었어. 저거 행주 형이 무대. 레드선 그 결승 전에 레드선이랑 무대로 한번 이제 딱쫙 올라왔다. 알지 너 레드선. 레드선 둥디디딩 궁예잖아. 그 친구는 연락돼요? 그 한 입 더 주는 친구 누구지? 우찬이. 아 우찬이 연락하죠. 아 해요? 예 그럼요. 우찬이가 거기에 초등학생이 그쵸. 되게 높이 올라갔어. 내가 아는 우찬이야? 아 그 우찬이 아니야. 설마 순풍산부인과에 의찬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찾는 거야. 이거는 되게 정확하게 알아. 이런 거는. 그 옛날 거. 디테일한 건 되게 잘 알아. 어디 멕시코 월드컵?
아,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말하는 거. 프랑스 86년도 월드컵. 멕시코 월드컵 말하는 거. 바르셀로나 월드컵 언. 아, 어, 바르셀로나 올림픽이겠지. 아, 그렇지. 이거 봐. 92년도 말하는 건가? 아. 나선들의 서정원? 아, 이거 저 바람에 안 되지 이종범 말하는 건가? 무슨 꼰트야 이게. 아, 이런 식의 다 알아 옛날 거. 아, 고마워. 넉살형이도 챙겨주냐구나. 괜인이야? 뭐 왜 죽어봐도 너무 오랫동안 짜봐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아유. 옆에 계신 분 덤밀스님입니다. 예, 덤밀스님은 예, 황마케이 이게 뭐예요? 제가 본명이 황동현이에요. 네, 황동현. 예, 황동현이 이거 성이 그래서 황이고. 진짜 네. 황동현처럼 생겼어요. 예, 딱 봐도 그쵸? 어, 제 황동현 아니야? 어. 안녕하세요, 황동현입니다. 어, 동현 느낌이 난다. 어, 근데 그 이제 마크 제 영어 이름이 마크였거든요. 아, 제가 마크. 예, 마크였어요. 그래서 마크 황인데 아. 한국식으로 하면 황마크잖아요. 예, 황마. 하면서 이제 뭐 K 어, 언어 유희 언어 유희처럼 멋있어 멋있어 황마크 하면 뭔가 좀 그러니까 예, 황마크 하면은 조금 이제 너무 웃기는 느낌이라 이제 황마 K 뭔가. 아니 근데 마크라는 영어 이름이 왜 있어요? 뭐 어디 찾아왔어요? 제가 아. 이제 예, 토론토에 아 캐나다 있었어요. 했었는데 오. 사실 뭐 동현으로 이름을 써도 되는데 이제 네. 어학원에 있었어요. 어학원 약간 학원? 네네네. 거기서 원장님이 영어 이름 하나 짓는 오.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떠올리다가 네. 근데 그 전으로 얘기를 좀 돌리자면 호주를 한 달간 있었어요.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네. 거기서 만난 이제 했던 아저씨가 네, 호주 락커 호주 락커 어. 중에 이제 홈스테이 아빠의 친구분이 이제 락커였는데 이름이 마크였어요. 어. 제가 그 당시 때 그 자유로운 영웅 어, 털 막 기르고 막 이런 그 모습이 아. 너무 멋있어서 어, 나도 마크 하고 싶다. 마크 어울려 어울려. 아니 근데 마크랑 더 얼굴이 어울려. 맞아 맞아. 어. 진짜 그 당시 아, 나도 마크 하고 싶다. 마크 해서 마크 해서 어. 영어 이름 하나 해볼래? 했을 때 어 마크 이렇게 아 그때 그 아 그래 소심하게 좀 저도 A형이라서 어. 소심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2008년에 조지 브라운 대학 패션학과 중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패션과를 갔어요. 패션과 왜, 그래서 왜? 지금 이렇게 옷도 옷차림이 멋있는 그때 배운 걸로 한 거예요? 네, 다 배운 거. 아니 잠깐만. 아~ 그리고 또 요크 대학교 키네시올로지는 뭐예요? 이게 키네시올로지가 네. 이제 한국말로 하면 운동 생리학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또 대학교 얘기를 좀 드리자면 조금 길긴 한데 네. 조지 브라운 대학은 이제 뭐냐면 2년제예요. 그냥 커뮤니티 아, 컬리지.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좀 안 좋아서 네. 야, 갈 수 있는 학교가 점수 없다. 맞춰서 간 거예요? 점수 맞춰서 간 거죠, 그냥. 갔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했어요. 내가 뭐 해먹고 살지, 네. 어떤 일을 하면 살지, 내가 네.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고 살다가 이때 갑자기 터진 거죠, 그게. 어? 아. 나 뭐 하고 살지? 이거 어. 졸업하고 나 어떡하지? 뭐 이런 게 하지? 터져가지고 한 몇 살 때쯤이었어요? 그게 21살 때 대학교를 입학했거든요. 네. 빨리 그게 왔네, 그게? 그때 딱 와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와? 그니까 빨리 온 편이 빨리 잘 들었네? 보통은 31살쯤에 어. 뭐 이제 어떡하지? 너 조지 브라운 대학교라 조지 갈색 대학에서 줄여갖고 조갈대래. 어 조갈대. 야 이름 이거 자극적이 좋네요. 진짜 자극적이다. 조갈대. 조갈대 출신. 패션에 갔는데 나는 패션을 이런 걸 좋아하는데 다 다른 패션을 입고 있으니까. 어, 어 그렇죠 그렇죠 맞아. 좀 이질감 느껴진대. 이질감도 느껴지고. 운동하고 싶다 갑자기. 어, 운동한 거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운동하고 싶다. 고등학교를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성적을 좀 올리고 4년제 학교를 갔죠. 요크 대학교? 요크. 요크. 네. 어디 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토론토에 있는. 요 유명한 학교였잖아. 여기는 이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굉장한 학교입니다. 예. 공부를 열심히 하셨구나. 아니 근데 졸업을 못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어렵더라고요 공부가. 너무 아니. 어려워요. 진짜 너무 어려워서. 아 나는 힙합 활동하면서 그 래퍼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줄 알았는데 그냥 공부가 어려운 거였어요. 이 공부도 어렵고 그리고 이때부터 더 계속 가사를 쓰고 있었거든요. 아, 2008년 말 때. 음악도 그때. 예, 아, 대학교에. 운동보다는 이제 그 힙합 문화에 더 스며들었고. 아, 그렇죠. 그 음대는 왜 안 갔어? 그러면. 음대까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자, 분석을 해줄게요. 아, 네, 분석을 해줄게요. 그러니까요. 젊었을 때 예. 마크는 어 굉장히 농구 좋아하고 옷에 관심이 많고 맞아, 맞아. 친구들하고 지내는 걸 너무 좋아하는 인싸야 인싸. 소위 말하는 인싸인데. 대학교는 가긴 가야 돼. 아, 지금 그렇지, 그렇지. 닥쳤어. 근데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어. 어떡하지?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어. 야 마크야 너 어떡할래? 너
뭐 하고 싶어? 그러니까 옷을 보니까 뭐야? 나 옷을 좋아하지. 옷 어, 잘 패션 쪽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여기 이렇게 해 가지고 저기 조갈대라고 있어. 조갈대 가 봐. 그러니까 아, 알았어요. 한번 시험 볼게. 근데 어떻게 수학하고 뭘 해 가지고 하니까 잘 붙었어. 그렇지. 오케이. 갔어. 갔는데 그렇지. 내가 입고 있는 거하고 상대방이 입고 있는 거 좀 달라. 그러니까 어, 내가 지금 이게 맞아? 나는 이게 맞다고 하는데 다 이게 맞대. 그러니까 아, 좀 혼란이 와. 아, 근데 나 원래 농구 좋아하고 그렇지. 패션 관심 있었으니까 어, 그럼 운동 쪽으로 한번 해 볼까? 나 육체적으로 활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맞아. 맞아. 그만 듣고 요크 대학교로 갔어요. 그렇죠. 대학교에서 이렇게 하는데 옛날부터 이제 근데 이제 힙합 문화를 좋아하는데 그게 점점 좀 커진 거야. 이제 왜냐하면 자기가 안 한 게 점점 커지고 하는 건 쪼그라들어. 어, 맞아 맞아. 하는 건 재미없어. 맞아 맞아. 맞아. 관심도가 맞아, 떨어져.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안 그래도 이제 운동하고 있는데 공부도 빡세. 그러니까 아, 너무 어려워. 하기 싫어. 그러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지. 그래서 아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 근데 여기서 음악대학교로 간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리야. 아, 그렇죠. 그냥 아, 하지 그렇지. 말고 그냥 맞아, 바로 맞아. 들어가자. 그래, 열, 맞아. 역시 그러니까. 열정적 중재자야. 지금 열정 중... 더미스야? 더미스다. 더미스야? 아, 더미스다. 야, 나보다 날 더 잘 알고 계세요. 이건 아, INFP이기 때문에. 아, 그렇지. 진짜 열정적인... 더미스가 나타났다. 어, 진짜 더미스야. 중재자예요.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있게 됐구나. 맞아요. 형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순간 떠오른 게 제가 요 여기 케이시얼러지 여기 욕대학교 네. 휴학하면서 아 음대를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딱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요거 가면 또 끝없는 굴레다. 아 맞아요. 고개 해서 나는 모르겠고 한국 가서 내 믹스테이프 돌리고 뭐야 어디 회사 앞에 가서 안녕하세요 덤벨스 황마케이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겠다. 네. 한번 끝장 봐보자 해서 온 거거든요 한국. 아니요 기억이 왜곡됐을 거야. 끝장 봐보자 아니야. 가서 했는데 안 된다? 키네소 올러지로 다시 가자. 그래서 휴학이다. 아~ 기억이 좀 왜곡됐어. 아~ 내가 정정해줄게요. 그래 그래. 멋있는 척 하려고 했는데. 아 정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위에는 중퇴인데 여긴 휴학이구나. 조갈대는 중퇴. 그리고 대학교 유로크는 휴학. 새로운 대학교 세 번째를 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야. 왜냐면은 아, 두 번을 자기가 변덕을 이미 했기 때문에 아, 세 번 변덕은 그치.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 아, 이건 2변덕이면 3변덕, 4변덕, 100변덕 되는 거지. 변덕규 되는 거지. 변덕규가 되는 거지. 그래. 변덕규 되는 거지. 변덕규 되는 거야. 네. 그래서 하시다가 말씀하시다가 네. 제가 그 짚어 드릴게요. 아, 좋아요. 기억이 왜곡되는 거는 야, 덤벨스는 좀 멋있으면 안 되냐? 아니, 꼭 짚어. 아니, 근데 이거 짚어 줘야 돼. 뭐 그래요. 끝장 보자가 뭐 멋있는 건 아니잖아. 뭐가 됐든 죽이 됐든 떡이 됐든 밥이 됐든 뭐가 됐든 국이 됐든 한번 찌개가 됐든 한번 끝장을 보자. 우리 랩이에요? 아 이거 담배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랩이니까 갑자기 이렇게 치고 나옵니다. 아 웃기다 웃겨. 아 재밌네요. 웃기다 웃겨. 2014년 정규앨범 영돈? 이걸로 아, 영돈. 영돈. 네, 네. 이걸로 이제 한국 힙합씬의 선언문을 냈죠. 나 덤밀스 영돈 2014년 내 거야. 와우 허 펑. 우승 선언문처럼. 그래가지고 정규앨범이니까 이게 막 앨범 막 한 곡이 한 8개 막. 이게 사실 정규앨범도 안은 아니고 이제 약간 EP 작은 미니 앨범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제 기억에 7곡인가 8곡 이거 8곡 정도 있었던 야. 그런. 데뷔 앨범이죠. 신인 덤밀스의 그 귀여운 앨범. 취업을 한 2009년 그쯤에 했나요? 2010년에. 10년쯤에. 예. 그럼 한 이 바닥에서 막 한 4년 이렇게 구르다가 이제 자기 거 하나 된 거예요? 2년 동안 제가 2012년까지 계속 뭐 일하고 알바하고 토론토에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네. 그러고 이제 온 거죠 한국으로. 2012년 와서 직접 뭐 그때 당시에 있었던 뭐 일리네어, 하이라이트, 아메바컬처, 정글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직접 이제 카운터에 찾아가서 자신의 CD를 네. 전달해 주면서 안녕하세요 저 황박해인데 제 CD입니다. 아 고전적 그룹 약간 그럼 좀 원래 있던 힙합 그 그 인사들이 좀 거부감을 갖지 않던가요? 제가 처음에 마음으로 느꼈던 건 내가 한국 가서 내가 래퍼다 힙합을 하러 왔다 이러면은 와 어디다 오셨습니까? 반겨질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 아니야, 어디 아니야, 있다 오셨습니까? 거부가 배타적이야. 왜냐면은 저는 이 세상을 몰랐으니까. 아, 예. 근데 봤더니 아 이게 카운터에서부터 짜리지 이런 식으로. 아, 예. 아. 그때 약간 당황을 했죠. 당황했어. 아 반겨질 줄 알았는데. 반겨질 줄. 본거장에서 왔으니까. 아니, 그렇죠. 본거지에서 왔고. 아니 그리고 갑작스레 사실 그때도 이미 이메일이나 다 있었던 시대예요. 근데 아니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답답해서 간 건데. 사실 카운터에서 그냥 안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나가, 나가, 나가. 당시 같은 데는 한둘인 줄 알고. 근데 이게 나중에 성공하면은 엄청난 미담이 된다고 이런 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드디어 아, 이제 아 이제구나. 이게 알아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아셨죠? 이제 제퍼 예, 예. 지금까지 이제 소개였죠? 예예. 예. 두 분은 계속 붙어 다니시던데 예. 언제부터 이렇게 붙어 다니신 거예요? 더 먹은 지가 2014년. 2014년? 14년. 예. 어, 그러면은 그 엄청 오래 데뷔하시자마자 바로? 거의 그런 거네요. 예. 왜냐면은 회사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알바도 같이 했어요. 알바도 어, 무슨 알바 했어요? 풀스방 알바. 아 풀스방 알바. 그 그때가 같이 하셨구나. 아, 풀스방. 그래서 그 다이나믹 듀오. 맞아요. 거기서 맞아요. 아 내가 우리 옛날 생각난다 이게 그거.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야 옛날 생각난다. 사장님 저 죄송하지만 갑을 좀. 아니 다음 달까지 저 갑을 좀 저기. 그랬구나. 이제 그러지 뭐 이제 그때는 사실 그냥 뭐 이렇게까지 계속 같이 뭘 할 줄 몰랐죠. 어, 할 줄 모르고 아. 그냥 이제 친한 형, 재밌는 형, 웃기는 형 네. 이거였는데 그냥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사도 같이 하게 됐고 그렇죠. 회사도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멤버들끼리 있을 때도 제가 막 안 웃긴 드립을 계속 치면은 네. 다 안 웃을 때 형한테 이렇게 하면은 형이 웃어주고 세게 준 거 아니야? 아니, 너무 세게 줬어. 아 진짜 거의 그런 느낌. 뭘 만약에 예전에도 저희가 뭐 이런 유튜브 컨텐츠가 활성화되기 전에도 있잖아요. 깔짝깔짝. 있죠, 있죠, 있죠. 근데 뭘 할 때 자기가 뭐 막혀요 그러면은 엄청 드리번데. 드리번데 아, 형을 찾는 거야. 무슨 배를 찾는 거야? 계속 어디, 아니 어떻게 좀 빨리 무마시켜라. 좀 이렇게 좀 뭐 넘어가라 그런 것처럼 이제 그거를 평소에도 원래 하던 거를 아, 하던 거구나. 저희가 이렇게 똑같이 그냥 그래, 지금까지 힙합 플레이어 라디오라고 황친옥진하는 인터넷 라디오를 오래 했어요. 그게 엄청 유명했잖아요. 1년 반 정도를 했는데 2년 정도 가까이 했죠. 2년 가까이. 팟캐스트. 네, 그 팟캐스트는 그게 유튜브로 그냥 힙합 플레이어에서 유튜브로 올렸던 그런 걸 텐데 그걸 하면서 둘이 이제 그런 콤비가 생겼죠. 아, 그 전까지는 같이 다니긴 했지만 막 이 정도까지 막 붙어다니고 이런. 어,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술자리에서 그냥 웃기고 막. 술자리에서 맨날 이제 술은 많이 먹었으니까 저희 회사 또 뮤지션들끼리. 그러다가 이제 그 형이 얘기했던 그 황치넉치 힙합 플레이어 라디오 네. 거기까지 연결돼가지고. 쭉쭉 앨범도 같이 곡도 하고 다음 얘기 어, 그러니까. 야 그 다음 얘기를 못해서 날 쳐다보냐? 그러니까, 라디오를 말을 해서 그래. 쭉쭉 가고 하고서 뭐라고 얘기해. 기억이 없어? 아니요 그렇게 쭉쭉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또 쫙쫙 계속 하고 있죠. 이제 궁금한 날에 넉밀스 하고 그것도 오늘 같이 이제 이렇게 불러 둘이 같이 불러주고 맞아. 형이 또 이제 그 뭐야 놀토에도 같이 제가 나가게 맞아, 되고 맞아 놀토도 나가고 아 그렇게 했구나. 여기저기 방송 막 형이 같이 그리고 뭐 페스티벌 공연장에서는 저희 아, 둘이서 뭐 다 씹어 먹었죠. 아 어떻게 씹어 먹어요? 아니 저희 둘이 뭐, 만담을 해요? 공연? 랩을요? 공연 때 그러니까 공연 때 올라가면은 저희가 이제 회사 저희 회사가 이제 장점 중에 또 하나가 네. 공연이 엄청 신나요. 저희가 또 공연에서는 네. 사람들이랑 같이 막 다들 잘하는데 저희 회사가 또 그 특출한데 네. 그중에 이제 투톱이었죠. 거의 만담도 진짜... 투톱 뭐 랩도 아, 그러니까 잘하고 얘기도 잘하고 네. 랩도 잘하고 소문이 났구나. 또 이렇게 막 이런 노래도 막 김장훈 콘서트처럼 아 여기 가면 진짜 다 만족도가 좋다 그런 게 있었거든. 근데 요새는 이제 공연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공연장 살리기 공연을 한번 했었어요. 그 롤링홀에서 하는 네. 세이브 더 모먼트라는 공연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연장이 코로나 때문에 대 문을 닫고 이런 힘든 공연장들이 많아서 그렇죠. 뮤지션들이 그걸 힘을 모아서 공연을 하고 뭐 수익금으로 뭐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일들을 아, 했는데 그때 이제 둘이서 나가서 오랜만에 공연을 하는데 네. 이제 랩은 그냥 원래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멘트를 너무 심하게 저희가 이제 아예 만남 콤비처럼 하고 있더라고. 아예 아, 맞죠, 아예 맞죠. 더 웃기면 어떻게 하면 더 웃길 수 있을까? 개인이 됐어 개인. 이제 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아니 랩은 그냥 원래 그냥 하는 거니까 하고. 랩을 알아서 하시고 둘이서 어떻게 하면 더 그러니까 그렇게 자극적이고 웃긴 걸 할 수 있을까 아, 이거를 그걸 짜고 있구나. 보통은 힙합 이제 공연에서는 노래 랩을 딱 하고 멘트 때 아 이거밖에 못해 제대로 돌아야 될 거 아니야 백삼도 이런 거 저희는 이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재밌게 즐기고 계시나요? 네, 뭐 아, 이런 식으로 뭐 처음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뭐 이런 걸로 뵙죠.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아, 얼마나 웃길까 이런 거 제대로 막 서로 어떻게 누가 더 한 건 할지 약간 이런 거 이제 보이지 않는 점수가 있구나. 저희끼리는 어. 그렇죠. 딱 웃기면 따라 올라가고 따라 예. 올라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덤미스가 예전에는 막 랩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 했어요. 멋있게 우리가 아는 랩하면서. 근데 요즘에는 꼭 이런 걸 하더라고. 막 하다가 아 막 과장된 멋진 있잖아. 막 월드컵 우승 아 꼴른 스콜 세레모니 이런 거 갑자기 거를, 갑자기 예, 그런 거를 자주 놓더라고 요새. 어, 한 이유는 뭐예요? 이제 또 제가 뭔가 그런 과장된 액션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NBA 선수들도 뭐 3점 슛을 딱 넣고 성공했을 때 돌아가지고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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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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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겨드랑이 왜 이래 와아 와아 야 뭐야 야 뭐야
땀이 많으셔. 얼른 땀이 많아. 모자이크 해주세요. 야 이거 왜? 야 이거 뭐야? 배우들한테 배웠잖아. 아니 배우들한테 때문에 이래요. 풍선 맞았어. 야 이거 잠깐만. 큰거 하나 나. 아니 왜 이래 이게? 그거 하네. 우리 그때 갔을 때도 그때도 이제 겨드랑이 얘기가 나왔었어. 어.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거 이어서 본 게 자기 제가 저번에 체크한 거예요 지금. 아. 요거. 이거 말로 홈런이다. 아, 웃기려고 한 거야. 아 이거 웃기려고 한 거였어. 보인 거야. 아니에요. 참점실 그. 아 창피해. 아 이거 부끄러워. 이거 왔다. 이러고서 지금 한 거였어. 쇼까지 개그맨이네. 부끄러울 게 뭐 있어. 하여튼 제가 오랜만에 이제 나들이 나와서 긴장돼서 땀이 좀 많이 나네. 아 긴장했어요? 예예. 아 긴장돼. 아무튼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세레머니도 하고 막 서로 이렇게 막 어 막 그렇죠. 하고. 무대에서는 좀 그런 편이죠. 그럼 이제 쇼프로 같은 것도 이제 같이 막 하시면서. 예예. 진행도 많이 하시고 넉살님 같은 경우는 뭐 그 태연님 나오는 거? 그 노래 맞추는 놀라운 토요일. 놀라운 토요일도 나오고 점점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TV에. 조금씩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좀 그쪽으로도 좀 관심이 좀 있어요? 방송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예능을 그렇게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 저는 이제 덤밀스랑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덤밀스랑의 어떤 이렇게 뭐 얘가 뭘 얘기하면 뭘 리액션을 하고 아. 이런 것들이 재밌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아니 근데 약간 그런 우려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노래 좋아하던 사람이 되게 막 아, 멋있는 아. 래퍼인 줄 알았는데 네. 너무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친근해지고 아 그쵸 지나치게 친근해진다고 해야 되나? 아, 이미 그런 걸로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악플 엄청 달려요. 아 그래요? 야, 아, 싫어요 너, 왜? 어, 너 무슨 뭐 방송 뭐 래퍼냐 네가 그냥 방송이나 하는 놈이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 악플 다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은 제가 재밌어요 사실. 어 자기긴 한데 자기가 재밌으면 그래서 뭔가 그 방송에 대한 어떤 욕심이 크다기보다는 재밌는 게 있어서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거는 대부분 하려고 해요. 근데 못하는 거는 제가 안 하고. 근데 왜 안 데리고 갔어요? 덤벨스를 그러니까 이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데리고 게 묶음 상품이라고 해요. 같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전역하고서 좀 했는데 그러니까 방송가와 이제 그런 어떤 다른 미디어 쪽에서 뒷소문만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FA에 대여가 올라왔다. 아, 뭐, 뒤에서는 소문이 무성한데 어. 앞거리에 소문이 없다는 거. 아, 뒷거리에 제가 볼 때는 웅성웅성 덤벨스 재밌더라 얘기한다. 좀 더 제가 많이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야심 있어요 좀. 아니 그럼요. 잡점심 몇 번 더 하고. 네, 넉살 형처럼 같이 나가서 이제 하면 좋고. 그래서 아니, 지금 제가 틱톡을 얼마 전에 개설을 했어요. 틱톡. 아 보여주려고 내 매력을. 예. 네, 그거를 틱톡에서 저는 춤추는 게 아니고. 오늘도 저기 2도 챌린지 하고 있어요. 2도 챌린지 계속 챌린지를 해요. 12kg짜리 덤벨 뭐 이렇게. 커피 마시기 아. 챌린지, 뭐 머리 감기 챌린지, 뭐 샤워 챌린지. 그러니까 혼자 아무도 안 시켰는데 네. 혼자 챌린지를 하고 있어. 어. 그래서 그 이제 틱톡 아이디 같은 게 덤벨 홍보 한번 해주세요. 네, 틱톡 홍보 좋습니다. 저의 틱톡 가면 정말 웃기거든요. 덤밀스 1988 DONMILLS1988 인스타그램하고 계정이 똑같아요. 물론 이제 인스타그램 가시면 그 제 프로필 링크 누르시면은 틱톡 주소가 있겠다. 요거 티셔츠 사는 링크. 네. 갑자기 또 사실 수 있어요. 그것도 네. 재밌게 또 사시고 재밌잖아요. 좋네요. 틱톡도 가셔서 여러 가지 각종 덤밀스님의 네. 챌린지도 보시고. 네, 제 챌린지가 계속 있어서 그럼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챌린지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같이 동참하시고. 아니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이렇게 음악을 막 호술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 음악 아, 계속 그럼요. 하고. 네, 계속 아 사실 그래서 네. 저희가 네. 저는 별로 그 방송한다고 그렇게 뭐 막 누가 욕하고 걱정이 없는 게 저는 네. 앨범 되면 뭐 그냥 또 그거는 그 모든 상 상이란 상은 다 노미네이트가 됩니다. 저는. 아, 그래요? 상은 못하지만 상은 못했지만 배상옥은 탔던데. 배상옥은 탔지. 아우 개 같은. 그리고 형이 1대 힙합상 올해 힙합 아티스트 탔잖아요. 올해 아, KHA라고 이제 얼마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힙합상에서 제가 또 앨범 1집으로는 옛날에 상도 탔죠. 그러니까 이미 탔고. 그러니까 음악은 사실 저희가 뭐 저희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음악은 정말 잘해요 저희가. 그래요 잘해요. 네, 음악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서. 아, 그거는 테크만 잘하고. 싸공님이 그 위정척사파 아니야? 힙합 이거 그 아, 외길? 아, 음악만 해라. 오지 한길로만 한다. 그러니까 얘기 안 하던가요? 아예 쓰레기고. 아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뱃사공은 예전에 사실 랩 레슨도 안 된다. 랩 레슨 왜 하냐? 아 레슨? 근데 어느 날 이제 랩 레슨 하면 제가 이제 한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때 원래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그랬거든요. 어 레슨도 하잖아. 제 첫 번째 랩 레슨 축하해요 뱃사공 하면서 케이크 들고서 랩 레슨 장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고. 그래서 네가 했던 충고가 맞아. 뭐. 단언하지 마라. 아 단언할 필요는 없죠. 금지다. 단언 금지지. 그래. 근데 뭐 뱃사공 형이 그 원래 근데 말은 무슨 뭐 힙합은 뭐 힙합만 해야지 타입도 아니에요. 원래 옛날부터 그분이야말로 말만 하고 이 야부리 터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자극적인 얘기 아, 재능 있어 또 너무 재밌어 지금 뭐 용진이 형이랑 뭐 저기 엄청 하더만. 아 그래요? 네, 또 하고 있어요. 이게
달콤합니다 하면 재밌어. 그러니까 뭘 다 떠나서 재밌으니까 하게 돼. 재밌는 거 해야 돼. 그리고 이게 또 선순환이 됩니다. 새로운 경험을 또 통해서 또 가사거리가 또 나와요. 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요. 예, 예전에 저희 이제 뭐 내가 검색해보니까 사진이 예. 더 무섭던데 사진이 어. 왜 그래? 이게 왜 그러냐? 아니, 사진이 되게 더 와이드해 보였어. 약간 좀 더 이제 뭐 그 프로필 사진이나 그런 거 찍을 때는 좀 더 카리스마 아니죠. 그렇죠 강해 보여.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인상을 쓰고. 아, 내가 강하다라는 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저보고도 사람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좀 순하다. 인상이 풀면서 이렇게 평상시처럼 하니까 네. 순둥순둥한데 근데 이제 덤밀스가 성격도 참 좋고 네. 사람도 괜찮은데 급발진맨이에요 살짝. 아,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아, 갑자기 막 싸워요? 갑자기 싸운다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조금 막... 과장하면은 아니 그래도 그렇게 하지 하면 안 되지. 아 근데 내가 또 언제 또 그렇게 했어? 갑자기 말이 갑자기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이렇게 갑자기 어디로 갑자기 팍 올라가는 말하는 중간에 생각해보니까 화나나 보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고. 줄바로서 없는데 시위가 어렸을 때 많이 걸렸어. 그러니까 저희가 20대 때 한 7, 8년 전이겠죠. 시위가 걸린다. 그때 왜냐면은 술을 먹으면은 그때도 저희는 이제 활동을 공연장 공연은 했었으니까 밤에 홍대면은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술 먹고 있으면 오 뭐 넉살 뭐 덤미스 막 이러면서 이제 또 취했는데 팬입니다 이게 아니라 오 막 이러는 거 하는 거예요. 어, 힘 좀 꽤나 쓴 다음에 약간 그런 사람들도 있고. 나 힘 쓴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이제. 진짜 힘 좀 쓰게나 쓴다며. 덤벨스도 아니에요 누가 힘을 써? 누가 힘을 쓰네? 중학까지 한번 해볼까? 던져 던지고 그런 느낌이 돼버리네. 아... 근데 그럴 때도 화 안 돼. 오. 막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도 화 안 돼 그냥. 야 안녕하세요. 아 이거 너무 무섭잖아. 뭐야 이게? 야 막 사인해 주세요 뭐. 아 예. 무서워. 너무 무서워. 괴인배래 괴인배 괴인배. 그러면은 이제 진짜 그 고대하던 신곡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MVP 덤미스 치면 나올리는지 모르겠네. 아 자동 완성 나오. 뭘 나올지 몰라. 야 나올리다 했다. 어 멋있는 저의. 알면서 모른데 나올지 모르겠다. 이제 알겠어. 아, 내 심장 알겠어. 뭘 나올지 이제 알겠지. 어 저 뒤 디플로우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항상 뮤비 찍을 때 선호 포맷을 엄청 해줘요. 이렇게 와서 네, 인원이 필요할 때. 근데 저도 이제 저는 귀찮아서 안 가고. 너무하네. 와우. 아니, 예상은... 와우. 오, 저희 농구. 310. 아, 덩크슛. 헬로. 진짜 농구였을 것 같아. 아, 저 감사합니다. 바지는 또 지금 입고 있는. 저 오락기형 나시죠 스트레이트. 뭐 어쨌든겨. 조건이 또 진짜 무슨 일이야? 진짜 멤버 찍어서 보내주고. 와 뭐라고? 아트가 좋다 이게. 자동차 속에는 고등학생 덤미스. 와 어떻게 명동의 영상까지 딱. 야, 멋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 MVP. 잠깐지. 이것도 이게 이것도 이게 발음. 그 버스 저것도 바른 거. 아 그렇죠. 야, 고등학생 같아. 네, 아 감사합니다. 바로 제가 저 전광판에 등장한 바로 나타납니다. 브레이킹 뉴스. 너무 많은 고민 한강 건너가던 황마. 랩인의 천국 김밥 먹고 나스 다시 헤엄쳤지 알바. 더 이상 알바하지마 내가 뭐를 하든 말든 알바 임마. 당사에서 남 구로까지 걸어가 길렀지 발바닥 임만. 방구석 래퍼 뚜벅이 택시 타고 강남 넘어가려면 멀었지. 바람난 덤벨스 2013 예전에 상상 조차 못했지. 소문에는 저 앞에 공부 찍는 거 보고 뒤에 찍는 거 너덜너덜 찍는 거 우리 어제 또 댄서 들어오는 게 아 멋있어 나와야 돼. 2020년에 다시 서울 돌아왔지. 역경 돌아 전국 재전까지 밀려났지. 마스크 끼고 결혼식 하객 사진 역사에 남지. 양동 동황 동현 미스콘 두해 역사에 남지. 풀업 그리고 프레스 레스 밀어버려 역사의 물에 적당히 스며들어 역사의 물에 TV랑 랩탑 셀프는 번갈아가며 욕심을 내니 끝이 안 보여. 대체 언제 다시 바빈 조명 자체 알바 자체 잘겨워 MVP 나 진짜 좋아한다. 진짜 좋아한다. 실제
스타일을 경계를 해주세요. 예. 제가 그 댄스가 가능하거든요. 오. 그렇죠. 맞아요? 아니 뭐 요즘에 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니까. 지금 채팅창에 랩이 너무 쫀쫀하다, 너무 잘 들리고. 멋있다. 진짜 MVP 선수. 내가 지금 여기 MVP가 탔다고. 둘 잡아라. 진짜 MVP 선수. 아, 둘 잡아라. 네가 무시했지. 진짜 하나도 없는데. 이남친. 어, 지금 뒤로 가고 있어. 네, 뒤로 가네. 다락방에서의 혼자만의 꿈이었던. 아, 좋아. 망상이었어. 하지만 진짜 갑자기 챔피언이 있는 MBN. 옛날을 추억한 거지. 아~ 베테랑 래퍼가 전설적이었던 자신의 시간들을 돌아보는. 비스 메이저. 우리 석규, 아~ 석규 씨. 아, 석규 씨. 아, 석규 씨. 멋있다, 진짜. 우리 감독님 너무 잘해. 어, 때깔이 왜 이렇게 좋아요? 이게 뮤직비디오. 그러니까. 아, 또 아, 저희 회사는 뮤비엔 돈 안 아낍니다. 뮤비엔 돈 안 아낍니다. 이거 돈 많이 들어갔나요? 아우, 저희 뭐 쏟아붓죠. 많이 또. 근 한 20년간은 저희는 이제 뭐 밖에도 못 나가고. 제 것도 한번. 어, 형 것도. 어, 브라더도 한번 볼까? 어, 그 아유, 그럼요. 형이랑 같이 한 게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아까 MVP 감독님이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는 그 로스가 나와요. 아, 무서운 친구. 로스 형이 또 이제. 네가 아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건. 또 한번 봐봐. 후회할 거야. 그 위험도는 아마 보시는 순간 나올 거예요. 아, 딱 느껴져요? 예. 알겠습니다. 이, 그런 거 잘 느껴요. 약간 촉이 위험, 있어요. 아, 위험한. 어, 짐승의 촉이 있어가지고 되게 잘 느껴요. 저 녀석 위험하다. 어, 예, 예. 야생동물이야? 뭘 느껴. 그분은 진짜 깽이었다고. 알겠습니다. 진짜 깽? 아, 진짜로 이제 LA에서 예. 좀 험한 일을 했던. 어, 그래요? 예. 와. 좋은 형이에요, 하지만. 아, 좋은 형이에요? 사람 좋아. 좋은 형인데 깽이었던 형? 그렇죠. 오,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르고. 예. 잠깐만. 잠깐만. 말이 좀 이상한데. 오히려 지금은 귀여운 형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요거 이제 제 9월에 나온 작년 9월에 나온 브라더라는 앨범이고 그 트랙이고 더 밀스 오브 로스가 이제 나오죠. 저 때 또 자동차 극장까지 가가지고 재미있게 찍었었어요. 아우. 넉살 더 브라더. 멋있어. 야, 내가 이 성공을 해도 좋은 줄도 먹는다. 넌 이렇게 될 거야. 꼬리 좁게 너무 집착 말기. 인생은 너무 짧지. 바닥을 빨리 봐서 다행이야. 이제 바닥에 나는 기분 유부가리. 영원하게 별들의 샤워. 좁은 시선에서 짧은 삶. 내 람처럼 삶을 shine. 사람 너무 사랑하고 제일 주인공이 됐어. 나중에 나올 때마다 한번 보세요. 이 랩을 좀 들어봐. 이제 나옵니다. 그 친구가 전설의 친구가 주인공이 되었어. 아, 진짜 멋있다 이거. 진짜 멋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먹광이야.
내가 찍어 모든 힙합 뮤지션들한테 사랑을 받고 힙합 많이 살 길이다. 야, 끝났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뒤에 이렇게 여기는 엔지잖아. 아, 엔지야? 성룡영화다. 맞아, 맞아. 정답, 정답, 정답. 있어. 근데 또 있어. 아, 이렇게 끝이 이제 여기 이제 제가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약간 흡혈귀 같아 이거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망했는지 제가 저때 참 나 영화 너무 좋았지 이러면서 마지막에 퇴장하면서. 이런 걸 좋아하네요. 저는 요거는 이제 스토리가 있는 그런 류고. 저희가 그 일반적인 그런 힙합 뮤비라고 하면 막 랩하는 거라 되게 이렇게 미장센만 바뀌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많은데 예. 저희는 그 스토리가 좀 있는 편이에요. 미장센 진짜 신경 많이 씁니다. 네. 팔지 않아도 제가 봤었거든요. 팔지 않아 정말 정말 멋있어. 거기도 예, 덤빌스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넉살은 그때 고생 많이 했죠. 예, GDW 팀에서 찍어주신 문혜안이 들었을 때는 덤빌스님 노래는 공기 중에 흡착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느낌이고 넉살님 노래는 딱 처음 어? 이렇게 돼. 어? 귓뻥? 이건 자연스럽게 쑥 들어오고 저 어? 열받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거 하시니까 열받네. 어? 쑥 어? 쑥 이렇게 어울려. 잘하시네. 표현을 잘하시네. 로우톤 하이톤 뭐 이런 건가?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죠, 좋은 그렇죠. 듀오 같아요. 진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소리가 찌르는 소리니까. 찌르는 그러니까. 소리고. 둘 다 찌르면 피곤하잖아. 그렇죠. 찌르고 찌르고 하면 이제 한 명은 배 때리고 한 명은 귀 때기 뺑기 귀 때기 찌르고. 귀 찌르고. 와중에 이제 좀 공통점은 발음이 너무 좋으니까. 아. 그렇죠. 잘 이렇게 들리거든요. 아주 가사집이 없어서 딱딱 들리고. 근데 이제 있잖아. 유독 좋으신 편인 건가? 어. 내가 들었을 때는 유독 좋아요. 그리고 아. 외래어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조금 의도적으로 하나요? 그렇게 그런 거를 피하나요? 저는 그런 식이고 좀 덤빌스는 참 원래 이 덤빌스가 지금 영어가 더 편하잖아 한국말보다. 아니 한국말보다 훨씬 더 편해. 영어 아니 아까 뭐 한글도 잘 쓰더라고. 한글이 명필이라서. 아, 영어 잊은 지 오래예요. 덤빌스는 이 덤빌스가 소화하는 랩 스타일이 되게 사실은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 게 맞는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어찌 보면 저는 되게 정석적이고 약간 옛날 스타일의 그런 거고 근데 덤빌스는 좀 그런 류의 이렇게 요즘 랩 스타일 치고는 되게 잘 들리는 편. 좋아요. 그래 너무 재밌었고 이제 갑시다. 그 저희 뭐 덤빌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피처링한 트랙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공나노에서 하는 그것도 트랙도 사랑해 주시고 활발도 활동 네. 너무 활발하다. 그 덤빌스는 또 지금 사실 비밀스러운 아주 왕건 진짜 왕건이 그 몇 가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기대해 주시고 예 그래요 많이 한 아이고 대박이지 던 비밀스 금방도 나와요 또 5월에도 나오고 6월에도 나올 예정 악질맨이랑 그 조민 형님의 저기 소인배에서 괴인배 아 왜 이렇게 웃기지 괴인배 오늘도 아. 많은 신조어들이 나왔습니다. 아, 너무 많이 나왔네. 다음에 또 해가지고 한번 또 만나죠.